여랑여랑 이민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누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원팀입니다. 원팀? 지난 대선에서 유독 개파 갈등이 심했던 민주당은 대선 이후엔 원팀을 강조해왔는데요. 네. 여권 내 대선 주자들인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새해 초부터 미묘한 기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 민주당의 원팀이 흔들린다. 대표적인 게 재난지원금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전 국민한테 신속하게 또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자 정세균 총리가 좀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단세포 같은 논쟁을 그만둬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게 설전으로 번졌잖아요. 마무리가 됐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죠. 정성호 의원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는 글을 올려서 정 총리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와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답을 했습니다. 고맙다, 말씀 잘 새기겠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같은 표현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낮췄는데요. 하지만 후퇴한 건 아닙니다. 전 국민 보편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은 고수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만큼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고 수위 조절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정세균 총리도 좀 의외였던 게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정 총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정 총리 바로 들어보시죠. 다 들이대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한다고 하는 장치가 마련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냐. 정 총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다만 코로나19 진정된 이유 등 지급 시기와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면 카드로 통합을 띄우고 이 지사가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자 정세균 총리도 공격적인 표현으로 존재감을 부각시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권의 원팀이 균열되고 있는 양상인데 이게 당원 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층끼리 기싸움을 벌이고 있죠? 맞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서 때아닌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사흘 전에 매번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재명 지사 출당에 대한 찬반을 묻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낸 이낙연 대표 퇴진을 묻는 글도 올라왔는데요. 상대방 지지층이 올린 걸로 추정됩니다. 자, 그 결과를 보면 현재 민주당 안에 누구의 지지층이 더 많은지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탈당 제조기. 지금 그 김병욱 의원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어요. 물론 이게 고소하겠다고 받아치고는 있지만 이 탈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나왔어요. 맞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SNS에 국민의힘을 향해서 탈당 제조기라고 비판했는데요.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에선 세 번째 탈당입니다. 박덕흠 의원은 이해충돌 의혹으로, 전복민 의원은 증여세 탈루 의혹으로 각각 탈당했는데요. 자, 그런데요, 지금 김남국 의원이 이제 남보고 뭐라 할 입장은 아닌 게 더불어민주당도 탈당한 의원이 셋 되지 않나요? 그래서 김 의원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양정숙 당선인을 최종 제명키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김홍걸을 제명한다.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잠시 당을 떠나 있겠습니다. 온라인에선 민주당 탈당은 안 보이고 국민의힘 탈당만 보이나 내로남불 같은 비판글이 올라왔습니다. 비판은 예외 없이 공정할 때 더 진정성이 있겠죠. 오늘의 여랑야랑은 자아성찰로 정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